UN 영어놀이 이란 프로테스트 위민 번 헤드스카프스 인 안티 히잡 프로테스트 이란의 시위들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들을 태우다 히잡을 반대하는 시위들에서 첫 번째 문장. Female protesters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escalating protests in Iran and have been burning headscarves after the death in a custody of a woman detained for breaking hijab laws. 여성 시위자들이 선두 전열 맨 앞에 있었다. 선봉에 있었다. 이란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시위들의 그리고 머리에 쓰는 스카프들을 태워오고 있다. 근데 어떤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한 여성의 감금에서의 죽음 이후에 근데 그 여성이 히잡에 관련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김에 따라서 어긴 것으로 인해서 감금되어서 감금된 여성의 그 감금에서의 죽음 이후에 오늘의 포인트는 At the forefront of로 하겠습니다. 이란에서 지금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위의 선봉 맨 앞에 전열에 위치하고 있다. 여성 시위자들이 그 증가되는 시위를 이끌고 있다. 맨 앞열에 서서 그런 의미로 At the forefront o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영어에서는 of가 아주 중요합니다. At the forefront of. UN 영어놀이. 끝.